쓰러져. 와, 진짜. 이게 이렇게 행복할 일이에요. 야. 이거 뭐, 이거 리얼 빼박 힌트, 반박 불가. 네, 대박이죠. 좌로 인정, 우리 인정, 앞으로 인정, 인정, 우리 말고 인정 내려. 급식지. 급식지. 야, 쓰러져, 쓰러져. 우와, 한번 쥐어줘. 쥐어줘. 와. 자, 선생님들 드세요. 달려요? 예. 달려요? 예. 아, 간 본 건가요? 간 안 봤는데, 맞아. 즐기세요. 간 안 봤는데. 만두. 어우, 야, 김겼어. 아. 이야.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만두. 볼까? 와, 물을 넣어야지. 와.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에도 행복 느낀다. 아, 되게 쫀득하다. 대박이지? 네, 맛있다. 양념이 또 금방 달리네? 기가 막히네. 신난 순간, 저 라면 스프가. 오늘 정신적으로 배운 거는 되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식습관 이런 거는 원래 먹던 대로 해도 되겠지? 물론 사부님이 그 누룽지 라이프를 좋아하셨지만 아 누룽지 넘어가도 맛있겠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쓰러지지. 계속 했던 라이프가 아니기 때문에 허기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야 오늘 봐봐. 3대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만 먹었어. 단백질 지방을 못 먹었다고. 맞아, 맞아. 인정 인정. 아무리 뇌가 탄수화물만 써도 이거는 뇌도 느꼈어 얘가. 이건 아닌데. 배 탈라도 떡볶이 먹는 게 나은 것 같아. 기가 막힌다. 제대로 맛있는 걸 어떻게 놓쳐.